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가장 쉬운 방법은 아, 경제정책을 담당하신 분들이 가격을 묶어버린 겁니다. 가격 통제, 가격 관리처럼 그렇게 편리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격 통제는 아주 평준화와 획일화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나 가격을 일단 통제하게 되면 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가격 통제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지만 가격 통제나 가격 관리에 대상이 되는 그 산업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경쟁력이 하락하거나 또 획일화된 서비스만 내거나 혁신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뭐 교육 부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같으면은 정말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죠. 2009년도 이후로 어 대학 등록금을 동결한 지가 올해가 11년째입니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가하데 대학의 경쟁력이 하락해 가지고 예, 학생과 사회가 피해를 보는 것은 중장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공개적으로 거론을 잘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대학 문제와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제 3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의 실상은 무엇인가? 질문 첫 번째가 실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등록금 상승률은 6.3%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3.2%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은 6.9% 였습니다. 사람들은 물가와 대부분 등록금을 연동시키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과하게 올라간다. 그렇게 항의하고 아우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이 좀안 좋을 때 그냥 대학 등록금을 묶어버렸습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 이후에 등록금은 2000, 지금 수준으로 7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2008년 대비 플러스 0.6%입니다. 11년째 등록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16.5%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금은 16.5% 정도 내려간 셈입니다. 아주 큰일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 대학은 학생 수 감소 그리고 지방 대학들은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팔기 위한 그런 발걸음들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대학을 사도록 이~ 살 의향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발만 동동 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싼 것이 비지떡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값이 싼 물건이나 서비스는 질이 좋지 않다는 거죠.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예, 그냥 싼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 하락이라는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경제 포럼이 조사한 대학 경쟁력 순위를 보면 은 2017년도에 한국은 15위권,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서 15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도에 2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학이 재정을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현재 먹고 사는 문제, 대학을 운영하는 문제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대학생 고등교육 지출 비중. 일종의 대학생에게 투자 비중이죠. 그것이 한국은 40%였습니다. 2000대 초반. 그러니까 경제협력기구 OECD의 평균이 42%였습니다. 거의 경제협력기구 수준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했습니다. 40%대 42%. 2017년도 기준은 한국은 30%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OECD 평균은 40% 정도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 가격을 묶으면은, 예, 학부행의 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대학은 골마 가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은 투자가 있어야 되죠.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OECD 통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액입니다. 예, 대학생 한 명당 돈을 얼마를 투입하냐? 예, 한국은 1만 달러 정도를 투자합니다. OECD 경제협력기구의 평균 어, 투자액은 1만 6천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65% 수준에 머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OECD 경제협력기구 가운데서 1만 달러가 차지하는 위상은 26입니다. 거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미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부형들은 등록금에 대한 체감 부담이 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녔기 때문에 한 학기당 수백만 원을 치르는 것 자체가 아주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일종의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액수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엄밀한 실정 분석에 따르면은 서강대학교 김영철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교수에 따르면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7년도에 대학 등록금은 700만 원 수준이 아니고 1131만 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돼야 예, 그냥 적정 수준의 등록금이다. 실제는 739만 원 정도가 더 낮습니다. 현재는 65% 정도의 싼 가격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그냥 묶어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묶어두는 것이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동시에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 대학의 누군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식적인 물가 상승분 정도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을 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대학 교육은 개인이 좀더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거의 무상 교육에 가름할 정도로 갈 건지는 우리 사회가 선택을 해야 되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대학 교육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나 그다음에 유니스트, 포스텍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의 전액 공짜로 무료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해가 리지 걸리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대학을 이렇게 방치해두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대학 경쟁력은 사회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교육 경쟁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11년째 이렇게 묶어두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